바로 이 북한, 이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되었던 전쟁, 동족상잔의 비극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6.25 전쟁이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6.25 전쟁은 여러분들 북한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조국 해방 전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뭐냐면 여전히 이 남한 정부는 미국의 식민지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싸운 것이다. 라고 해서 전쟁을 일으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과정을 보면 여러분들 북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소련과 중국이 엄청난 지원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 남한 같은 경우에는 당시 그 미국에서 애치슨 선언이라는 게 있었어요. 애치슨 선언. 이 애치슨 선언의 내용이 뭐냐면 애치슨 라인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 선언이 뭐냐면 그러니까 미국이 지켜야 될그 극동 방위선을 자르는데 뭐야? 미국이 지켜야 되는 그 방위선에 우리나라 들어가질 않아요. 우리나라 빼고 일본 쪽으로 이렇게 가버렸어. 일본은 지키는데 우리는 빠져 있는 거야. 이렇게 38도선을 기준으로 해서 남쪽이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빠져버린 거야. 이러니까 이제 이 김일성 같은 경우가 오판이 가능한 것이죠. 뭐야, 미국 버린 거 아니야? 미국 버렸네. 대한민국 버렸네. 그래? 그럼 이 기회에 해방을 시키러 갈까? 뭐 이런 어떤 생각들을 할수 있었다는 이야기죠. 결국 이제 이런 어떤 그 배경들 속에서 뭐 지원도 지금 빵빵하게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이 북한은 남침을 강행했던 것입니다. 자, 이게 이 과정을 보면 여러분들 뭐 전격적이에요. 이뭐 소련 이제 탱크 앞세워가지고 막 밀고 내려오니까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밀고 내려가냐면 이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고 내려가는 그런 모습도 이제 곧 조만간 적화 통일되겠구나 뭐 이런 어떤 그 생각이 될 정도로 이렇게 되면서 수도는 여러분 어디로? 예, 수도는 부산, 임시 수도는 부산으로 이동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정말 이거 큰일 났다라고 했는데 이걸 반전시킨 사건이 하나 있었죠. 그 반전이 뭐냐면 바로 인천 상륙 작전. 이건 정말 완전 반전이었습니다. 과정 속에서 인천 상륙작전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북으로 쭉 올라가요. 올라가면서 이제 통일이 되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 이제 중국이 개입하는 거예요. 이 중국군 개입은 6.25 전쟁을 나누는데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중국군 개입하고 나서 다시 밀고 내려옵니다. 밀고 내려오니까 결국 우리가 철수를 합니다. 어디서 철수하냐면 대표적인 철수, 흥남 철수. 메라디 빅토리오. 무기 버리고 민간인 실어가지고 남쪽으로 철수했던 그때가 크리스마스였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이걸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밀고 내려오는데 결국은 우리 서울도 뺏겨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일사후퇴다. 이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일사후퇴다라 그래. 일사후퇴. 네. 일사후퇴. 자, 이러면서 다시 또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니까 이 소련 측에서 이렇게 있다가는 안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소련 측에서 휴전을 제의합니다. 휴전을 제의합니다. 자, 이러면서 그 휴전회담이 열리게 되는데, 휴전회담이 열리게 되는데, 이 휴전회담이 열리는 과정에서 여러분들, 이 휴전회담이 열리는 과정에서 이승만 정부가 격렬하게 저항합니다. 조금만 더 힘내면 될 텐데, 왜, 왜, 왜? 이러면서 여러분들, 이 휴전회담에서 여러분 가장 핵심은 뭐냐면 포로 문제였어요, 포로 문제. 지금 자유송환돼, 자동송환.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자유송환 대 자동송환. 이게 뭐냐면
미국은 뭐냐면 포로들의 의사를 존중하자, 가고 싶은 나라로 갈수 있도록 하자라는 것이고, 이 소련은 뭐냐면 그 원래 속해 있는 곳으로 그냥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원래 속해 있는 곳, 원래 속해 있는 소속으로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이러면서 첨예하게 부딪힙니다. 이게 오래 걸려요. 이게 빨리 돼야 되는데, 이게 오래 걸리다 보니까 한 뼘의 땅이라도 더 되찾기 위해서 전투는 더욱더 격렬해지는 거예요. 뭐 백만 고지 전투 뭐 이런 게 그래서 다 나온 거예요. 이러면서 굉장히 많은 피해가 오고 있는 상황에서 큰 이슈가 하나 터집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반공포로 석방입니다. 이 이승만 정부에서 임의로 지금 이 포로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나고 있는데, 이들과 협의도 없이 그냥 풀어줘 버린 거예요. 포로들을 풀어줘 버린 거야.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결국 미국 측에서는 이승만 정부와 타협을 하죠. 도대체 뭘 원하니? 두 개의 조건. 전쟁 끝나더라도 미군 남는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지원한다. 두 가지 조건 받아라. 라고 해서 결국 그 받는 조건으로 결국 휴전이 성사가 되었던 것이죠. 휴전. 1953년. 이러면서 비무장지대 바로 DMZ가 형성이 되었던 겁니다. DMZ 원래 이 밀리터라이즈드 존이에요. 군사 지역인데 D는 뭐냐면 D가 붙으면 부정어거든요. 즉 무장하지 않은 그 지역. 예, 그 군사 분계선 기점으로 해서 위 아래 몇 킬로씩 여기는 무장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휴전하고 나서 한미 상호 방위조약 약속대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고 있더라.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러면서 전쟁이 끝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픕니까? 그죠?